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기토일간에 대해서 경자년 간단 운세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기토를 또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기토 일주들의 이 해당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트로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기토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자년이 기토 분들께 공통적으로 어떤 해가 되는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일주들 할때 얘기를 할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기토가 토금수 목화, 즉, 목화 토금수,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게 이제 중심이잖아요. 이게 들어온 거죠. 경자년은 경금이니까. 그리고 상관이라고 적어요. 왜냐하면 기토는 음간이거든요. 전부 음간이에요. 음인데 음양이 다른 금이 들어온 거죠. 신축년에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식신이 들어온 거고요. 얘는 이제 상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상관성은 관을 치잖아요. 관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상관이에요. 그래서 혹시 직장 변동이 있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일주별로 다 다릅니다. 변화가 있는 일주도 있고 없는 일주도 있어요. 그리고 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죠. 수고 재성이죠. 편재라고 적습니다. 경자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얘가 사지가 돼요. 왜냐하면 이 경금은 가을인 신유술에 가장 왕성한 글자거든요. 이때 걸록지, 재왕지, 쇠지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 자수는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 글자예요. 얘는 가을이고 얘는 이제 겨울이죠. 이때 병들고 해 단계에서 에너지를 다 써서 바닥나서 사지에 놓이고, 그리고 임묘를 하는 것이 바로 축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가 바로 사지가 되죠. 이 자체는 그래서 사지가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기토 입장에서는 달라요. 자수가 편재라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목으로 가기 위한 재성이고, 해자축의 이 방향을 양간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또 보셔야 돼요. 어, 뭔 소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토라는 것은요, 화의 기운을 빌어서 살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일간이 있겠죠. 정화 생각나세요? 앞편에 있었던 거? 정화. 병화, 정화 있었죠. 병정화. 이 병정화의 기운을 빌어서 사는 것이 바로 기토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화 단계에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병화는 기억하시기 쉽겠죠. 양간이니까. 병화가 언제 생하고 언제 죽는지 기억나세요? 호랑이 글자인 인에서 장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묘진 사오미 여름에 가장 왕성했고, 그다음에 신유술 유에서 죽었어요. 반대란 말이죠. 정화가. 생과 사가 반대잖아요. 네, 그러면 유에서 살고 호랑이 글자인 인에서 죽는 거죠. 에너지가. 기토가 바로 이걸 보시면 돼요. 기토 단계에서는. 그러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인에서 거꾸로 올라가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해가 경자년이니까. 해자축이 이렇게 내려가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절지가 돼요. 기토 입장에서는 이 자년이 절지라고 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들어온다는 거죠. 절은 끊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또 뜻하거든요. 자, 이런 배경이 있고 이제 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봄, 여름은 발산을 하는 계절이거든요. 뜨겁게 뜨겁게 에너지를 분출하는 단계예요.
가을, 겨울은 추수를 하고 수렴 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봄. 봄은 인, 묘, 진. 이걸 봄이라 그러고요. 위에서 올라오는 생기이기 때문에 목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때 태어난 기토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토분들이 이렇게 목이 있다면, 지금 기토 입장에서 목과 토금수를 이렇게 또 적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기토 입장에서 관이죠. 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관.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고소해서라 남자. 그럼 이제 지금은 직장운으로 많이 쓰죠. 훨씬 이쪽으로 많이 써요. 그러면 남자한테는 뭐가 될까? 자식이죠. 보통은 자식이죠. 그런데 요즘은 직장에서의 명예도 뜻합니다. 여성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킹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이 운으로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게 들어오면 참 좋아요. 뭐가? 화. 특히 병화. 사주통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한테. 이 사주통설에 보면은 이제 기토 입장에서 병화가 어떤 부분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올해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은 지금 없죠. 병화나 정화가 안 들어 있어요. 여기 자년이잖아요. 자년은 이 포장지를 까보면 임수도 들어있고 계수도 들어있거든요. 많은 게 뭐냐면 계수가 들어있어요. 계수는 임수부터 먼저 들어오겠죠. 경자년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근데 사주통설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은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임수는 강호의 물이다. 호수가 넘쳐들면 밭과 동산을 씻어서 앙상하게 만드니 흙이 모래로 변해서 뿌리나 싹이 다 죽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기토 입장에서는 큰오빠이면서 쓸려가지 않는 무토라고 하는 겁재가 필요하다. 같은 흙이지만 무토는 쓸려가지 않습니다. 겁재 이 무토로 들어오는 첫 물인 임수 강호의 물. 얘는 이제 정제가 되죠. 여기 이 물이 들어온다고요. 경자년이잖아요. 해자축이 물이거든요. 기해년, 경자년, 그리고 이제 신축년으로 또 들어와서 이렇게 3년이 수가, 재성운동이 기토를 쓸어가 버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죠. 근데 겁재인 이 무토로 임수 정제를 제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중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 목기운이 들어왔지만 인월에 태어나신 기토분들 양력으로 2월달, 2월 초 말고 2월 입춘 이후부터 해서 3월 초까지에 태어나신 분들이 인월에 태어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아직 춥단 말이에요. 병화는 반가워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병화가 안 들어왔죠. 그런데 임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임수는 싫어요. 기토분들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해년 말년에 하반기에 좀 큰 변화를 겪었죠. 제가 기토라서 좀 애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면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또 아직 춥단 말이에요. 한습하다고 표현을 해요. 병화가 없잖아요. 일단은 경자년에. 그래서 좀 긴장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 나는 불이 좀 필요한데 물만 들어오면은 내 밭이 약한 밭이라서 쓸려갈 수가 있는데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여름은 사, 오, 미. 이게 여름이거든요. 그리고 여름은 불이에요. 예, 지금 이 설명한 저도 여름에 태어났어요. 저는 미월에 태어났고요. 이제 4월에 태어난, 숫자 4가 아니에요. 4, 5, 미의 4, 5예요. 이때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름이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염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수로 식혀야 되겠죠. 그냥 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뜨겁잖아요, 기토가. 그럼 수로 식혀야 되겠죠. 자, 이해가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더 적어 드릴게요. 여기란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월이, 내가 태어난 환경이, 내가 태어난 직업 바탕이. 그러면 물만 들어와서 좋은 게 아니고 이 목 요거 관이 있어야 흙을 갈아 엎을 수가 있어요. 너무 뜨겁잖아요. 뜨겁기만 하면은 모들이 타죠. 벼를 저희가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모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만 대준다고 잘 크나요? 그렇진 않아요. 좀 윤택하게 해주는 생기가 있어야 되겠죠. 거름도 좀 뿌리고. 근데 이 수기운 재성이 경자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윤택하게 하려면 좀 갈아 엎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갑목이 있으면 참 좋고, 어쨌든 경자년이 이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딱 들어온다고 치면 이게 자년이잖아요. 3년 동안은 반갑죠. 왜냐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 자년이 와서 해자년에 해자축에 자년이 와서 이걸 식혀주니까, 이 화기운을 뽑아주니까, 그래서 설해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름생분들은 좋아요. 반갑고. 그래서 올해 경자년을 잘 버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계절이 뭘까요? 가을이죠. 가을은 신유술. 이게 가을이고요. 이렇게 금기운으로 적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토분들 네, 이렇게 또 적었고요. 여기가 지금 금기운이죠. 이게 뭐냐면 식상이에요. 그럼 올해 경자년은 그렇지 않아도 식상이 많은데, 즉 내 기운을 뽑아 쓰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때 태어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뭡니까? 상관이 들어왔죠. 그러면 내 기운을 더 뽑아서 쓰겠죠. 그러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수잖아요. 금기운 식상이, 여기 보면 이거죠. 이 경금이 들어오잖아요. 이 경금이 사실 목기운인 관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살집이 있어요. 포동통통해요. 오동통통, 포동통통. 예, 그리고 찬 기운이 올라올 때죠. 이 가을부터는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예, 병화는 뭐다? 정인이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인성이에요. 이거를 항상 생각해서 돼요. 병화 햇빛이 필요해요. 그런데 병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반대편에는 이 식상의 금기운을 좀 뽑아주거든요. 제거를 해줘요. 금이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죠. 왜냐면 그 요즘 구충제 이슈잖아요. 그것처럼 내 몸 안에 어떤 회충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양질의 음식을 먹는다 해도 이 금기운이 너무 많은 분들 어떨까요? 계속 비실비실 하겠죠. 내가 먹어도 양분이 나한테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의 정신을 다시 또 이렇게 좀 도와줄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병화라는 거죠. 다가오는 겨울에 만물이 무성해지려면 병화가 필요한데, 올해 경자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기운을 더 뽑아 쓰는 글자가 왔고, 수의 기운이 오게 되면은 나를 도와줄 글자를 또 얘가 수가 화를 제압을 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화 글자가 하나도 없다. 아니면 약하게 점심때 태어나신 분들, 생시에 있는 기운을 유일하게 화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경자년이 오게 되면은 그걸 또 제압을 당하겠죠. 그래서 가을 분들은 올해 경자년이 좀 다사다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결론이었고요. 이제 겨울에 태어나신 분도 한번 볼게요. 자, 겨울은 해, 자, 축이라고 적고요. 이게 겨울이에요. 겨울이고, 얘들은 이제 물 숫자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목과토금수 또 적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춥죠? 겨울은 일단 추워요.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춥고, 그리고 여기 재성이잖아요. 올해 들어오는 게 경자년이죠. 이 경자년의 기토 입장에서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상관이기 때문에 금기운이고, 얘들은. 그리고 얘네들은 수잖아요. 재성이잖아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추운데 추운 게또온 거예요. 병화가 무조건 필요하겠죠. 이 화가. 특히 병화가 필요하겠죠. 무조건 필요해요. 춥단 말이에요. 습하고 춥고 차갑고, 거기다가 경자년이니까 수가 이 자라는 글자 환경에선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일 왕이에요.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는 뭐다? 무토인데, 무토는 겁재거든요. 이 무토가 천간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들어오는 수가 이렇게 막 왕해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를 유일하게 제압을 해줘요. 무토가. 근데 무토 없는 사람들은 뭐다? 올해가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바탕을 또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기축부터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제 시작해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까지 드렸으니까. 아직 조금 덜 말랐네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기축이에요.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기축은요, 기본적으로 개신기. 이거를 이 축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묻어두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화토금수를 또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편제고요. 얘가 식신이고요. 얘가 비견이에요. 이걸 밑에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 형제, 내 주변 사람, 내 자식도 묻고 있죠. 이렇게 임묘지거든요, 얘가. 임묘지고, 얘가 이제 비견이죠. 묻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 내가 먼저 보내는 일도 있을 것이고, 좀 슬픔이 많은 일주예요. 그리고 차가워지면 안 좋아요. 기축일주인데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좀 불리합니다. 그나마 여름에 태어나면 좀 괜찮아요. 그나마.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경금이 들어왔죠?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걸 봤을 때, 이 경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근데 경금이 기축일주를 딱 쳐다보니까 내 형제인 세트 글자인 신금이 묻혀 있는 거죠. 그럼 상관이 올해 굉장히 강하게 발현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수는 재성이잖아요. 편재가 돼요. 근데 이 기토 일간에서 이 자수를 보게 되면 절지라고 했었죠, 아까 앞에. 절이라는 것은 변화. 어떤 변화인지. 이게 이별. 어떤 변화냐면 이별과 또 새로운 만남이 교차하는 단계가 바로 절의 환경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축은 서로 합이 되는 글자인데 이게 무슨 합이냐면은 이렇게 지구를 딱 이렇게 꺼 보시면요. 자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지구를 그려봤을 때, 다행이네요. 지금 핸드폰에 잘 담기는데,
요렇게 좀잘 보이세요? 요렇게 되는 게 합이거든요. 사신합, 오미합, 자축합, 인회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합이 되는 구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축합, 이 자축합에 해당이 돼요. 육합 공부 꼭 하시는 게 좋으세요. 사주 원곡 글자나 내가 어떤 대운이나 세운을 맞아들을 때 이렇게 합이 되는 글자들이 왔을 때, 아, 합작용이 일어나는구나. 합작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별자리 학문을 좀 공부하시면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기본 베이스가 없다고 하시면 지금 보셔도 돼요. 이렇게 자축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합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성이 있어서 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축합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자가 자수잖아요. 수의 운동이 일어나서 수가 들어와서 자축합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축토는 흙이 있기 때문에 흙이에요. 물도 들어있지만 이건 축축한 흙이고, 흙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쓸어가는 게 아니라 이 축은 냉장고이기 때문에 얼어있기 때문에 수의 운동이 강해진다고 볼수 있어요. 예. 흙의 운동으로 변할 수도 있고 물의 운동으로도 변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관이 경금인데, 경금 상관이 이 축토 속에 제가 지금 이거 적어놨죠. 신금. 이 신금에서 이렇게 자기 세트 글자라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발현이 된다 그랬고, 또 상관이 어쨌든 환경에, 이 절지 환경에 기토 입장에서는 자기가 절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이별과 만남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 된단 말이죠. 스타트. 스타트.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할수 있게 되는 해가 됩니다. 이 경자년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할수 있고, 또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 내 아이가 원래 공부라든가 원래 했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자년이 되고요. 또 상관은 일에 대한 재주, 또 능력, 또 활동성을 뜻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수재성을 돕는 글자가 바로 금 글자예요. 나한테 식상이 되거든요. 식상이 있어야 재성 운동을 할수 있어요. 일하러 가려면 능력이나 재주 있어야 되죠. 저희 스펙 없으면 뽑아주나요? 안 뽑아주잖아요. 이력서라든가 나한테 뭐 토익 자격증 이런 것들이 바로 식상이 된단 말이에요. 재주. 올해는 상관이 강하게 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다른 곳으로 이직도 가능해요. 그런데 일단 수의 운동성이 세지기 때문에 돈을 번다기보다는, 기토는 약한 밭이라서, 농가 밭이라서 잘못하면 수의 이 변화의 기운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직. 실직은 직장을 잃는 거예요. 일단 그만둔다는 거, 그리고 또 새로운 일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별과 만남이라고 제가 적은 것이고요. 구설주도 조심하셔야 돼요. 상관이 강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상관은 내 관인 목 기운을 칩니다. 이 목은 나한테 직장이에요. 직장을 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시는 부분이고, 지지에 이 합기운이 있기 때문에 내 수준에 내가 드디어 지는 재물, 돈은 많이 벌수 있겠으나 이 수가 무조건 돈을 뜻하진 않습니다. 실적에 이득이 되는, 내 네이밍을 높일 수 있는 금전운으로 발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기토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기묘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네,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기묘를 가볼게요. 자, 보시면
기묘 일주를 먼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묘. 저는 기묘 일주들이 조금 부러운 게 이렇게 관을 깔고 있거든요. 관을 깔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 포장지를 또 벗겼을 때 을목이 좀 강하게 깔려 있어요. 을목이 편관이거든요. 그리고 묘라는 환경은 기토에게 무엇이 되냐면 병지가 돼요. 병든다 할때 병자예요. 근데 이게 음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병들고 아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에너지가 그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토끼잖아요. 이게 묘가 토끼입니다. 토끼는 글자가 유일하게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현실주의적이고 내 처세에 밝다는 뜻도 돼요. 처세에 밝다는 뜻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 있더라도 포커페이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살수 있는 거죠. 뭐 올해가 지금 경자년이기 때문에 상관이 들었다고 그랬죠? 금기운이 상관이라 그랬습니다. 예. 식신도 될수 있는데 이거는 양이기 때문에 나의 음간과 반대라서 상관이라고 적은 거고요. 얘는 편제예요. 편제고 기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절지가 되죠. 근데 딱 보시면 이렇게 자하고 묘가 지금 어떻게 만났나요? 형의 관계로 만났어요. 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한글로 적었는데 벌 받는다. 벌 준다. 벌을 징벌을 뜻하는 글자거든요. 벌을 준다. 여성분들은 올해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 또 남자친구와의 관계 유지에 좀 힘을 쓰셔야 되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상관이 좀 강하게 올해 발현이 될 텐데, 특히 제가 이 포장지를 벗겼을 때 을목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을하고 이 경은 을경이 서로 또 합이 돼요. 합이 돼서 이제 이 상관식신 형태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글자 구성으로 운동성이 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에 나랑 세트되는 뭐 신금이나 경금 글자가 없어도 상관이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욱하고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립할 수 있는 운들이 좀 많죠. 형이라는 거는 벌 준다라고 했는데, 대립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다툼수가 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급각살이라는 얘기를 또 제가 꺼낼 텐데, 이게 뭐냐면, 호랑이 인, 그리고 묘, 그리고 진, 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해나 자운이 왔을 때 수족의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작년 기해년이었죠.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수족의 이상이 있다는 말은 수는 손, 그리고 족은 발이잖아요. 다리. 팔다리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관운은 비단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내 관을 상하게 하는 상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욱해서 사표를 던지게 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뭐 그냥 그런 변화들도 있겠지만 내가 새로운 직장 가더라도 평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묘일주 분들은 올해 좀 많이 참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급각살, 그리고 수족의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길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또 함부로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는 좀잘 커팅을 해서 오지랖을 안 버리는 쪽으로 경자년운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묘일주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일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돈하고요. 이제 기사. 기사 일주죠. 기사 일주가 경자년을 맞았을 때. 자,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목카토금수 옆에다 적어 놓을게요. 자. 이 기사라고 하는 기둥을 또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얘는 이제 정인이 되고요. 그리고 사라고 하는 이 사화 환경 자체는 이제 기토 입장에서 제왕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또 봤을 때는 공통적이죠. 공통적으로 이제 이게 상관이고. 얘는 이제 절지인데, 기토가 봤을 때. 얘는 편제고. 둘의 관계는 지금 뭐,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건 없으실 텐데 사화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겼을 때 글자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기로는 무토 겁재가 들어오고 무토 겁재가 들어있고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있고 그리고 경금은
이 사화 속에 항상 묻혀 있어요. 상관이 묻혀 있죠. 글자 좀 그러네요. 세워서 적다 보니까. 얘는 상관. 네, 그리고 병화. 병화가 들어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제 원력 용사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월지에 왔을 때 구성인데, 이제 30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7일, 7일, 16일 이렇게 돼 있어요. 30일로 했을 때. 근데 지금 이거는 일주기 때문에 이걸 보실 필요는 없어요. 1이에요, 1. 내가 태어난 일주. 지금 일주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게 뭐다? 병화예요. 근데 경금이 바라봤을 때이 사화를 바라보니까 나랑 세트되는 글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좀 힘을 써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입장이 되고, 역시 상관이 세게 들어요. 기토 전반적으로 상관이 다 세긴 한데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토는 우선 병화가 와야 좋아요. 근데 병화가 묻혀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생을 받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기 밑에 있는 글자 속에서, 일주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올해 이 상관이 세게 들어오게 되면은 경금이 화의 기운을 빌어서 쓰는 게 토라 그랬잖아요. 병화가 들어있잖아요. 병화가 들어있는데다가 이 사라는 것은 경금이 가을 글자이기 때문에 신유술에서 발복하기 때문에 여름이 사오미인데 여름 글자인 사에서 장생지가 돼요. 이 경금이 쳐다보게 되면. 장생은 나고 자라는 거거든요. 계속 뭐가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청 바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사 일주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생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여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가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글자이기 때문에 사오미 월에 만약에 태어났다. 이렇게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식혀줄 글자가 필요하겠죠. 물론 다른 글자에 없다고 치고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약하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난 월지가 30점짜리이기 때문에 110점 중에서 30점은 큰 차이예요. 여름생 분들에게 이 염천을 식혀주는 역할을 올해 이 자수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 편제는 크게 참 달게 들어올 것이고요. 달달하게 들어올 것이고요. 편제는 사실 큰 변화거든요. 내가 직장에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 그러면 올해는 큰 변화가 들어올 것이고,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금전운도 올해 이 경과 자가 잡아주러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기사일주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참 좋은 한 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만약에 직장을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더 좋은 직장으로 갈수 있어요. 내가 선택을 잘했을 때. 사주는 30%만 보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태어난 기운을, 어떤 기운을 받아서 났을까?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미래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의 폭을 할수 있을 것이다는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절대적으로 막 맹신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을 보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뭐 남편은 잘 맞는데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일주만으로 사람 인생을 보겠어요? 사주는 8글자를 다 봐야 되고, 원곡 좋아도, 8글자가 다 좋아도, 대운 도로판이 엉망이면은 또안 좋아요. 자기가 이렇게 비포장도로 가게 되면 더 힘든 거잖아요? 자, 이제 다음 일주 볼까요? 기미일주입니다. 기미일주는 좀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으면, 자, 기미는 미토가 비견이죠. 그리고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관대지가 되고요. 얘는 이제 상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절지, 편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토라고 하는 이 포장지를 벗겼을 때는 어떤 글자들이 튀어나오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 정화가 있고요. 그리고 을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는 비견이죠. 요거 이제 정화는 편인이고, 을목은 편관이죠.
이런 글자들이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을목이 있고 기토가 있고. 네, 경감하고 세트 글자는 없죠. 을목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을경합이 일어나서 이제 금이 상관이 세지는 올해 한 해가 될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이 글자 구성이에요. 이 자미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얘들은 합이 아니라, 아까 제가 지구본 앞에서 다른 일주 할때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자가 이렇게 시작되죠. 자축, 인, 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지구본이 있다고 쳐요. 지구본이 이렇게 있다 치고, 자가 딱 반대편에 있는 게 사실 오거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오인데, 이렇게 살짝 180도 오포지션이 아니라 옆으로 비껴나는 거, 이게 미예요. 점심 먹는 시간이 오시면 그 옆에 있는 게 미거든요. 그러니까 자미가 서로 만났어요. 자미가 서로 만나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원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신살 아니에요. 원진 신살 아니고, 이게 또 다른 글자로는 해라고 하는 관계가 돼요. 이거 해라고 적었어요, 제가. 해. 이거 해라는 한자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세요. 편인도 있고, 편관도 있고, 비견도 있죠. 만약에 기토가 여자예요. 여자면 관을 지금 묶고 있는 거잖아요. 이 편관이긴 한데, 이것도 내 남편이 될수 있거든요. 내 배우자예요. 근데 배우자 글자가 안에 있는데, 서로 미워하는 구성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배우자나, 혹은 비견도 있으니까 내 주변 사람도 되겠죠. 내 가족, 내 친구. 내 배우자나 주변 사람과 갈등 관계가 생길 수 있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180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반대편이 아니라 어긋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갈등 관계. 뭔가 이제 사이가 멀어진다거나, 회사에서 직장 상사랑 너무 엇나간 거예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회사인데, 직장 상사랑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면서 이제 술사를 찾아가시게 된다거나, 갈등 관계, 미움 관계, 그리고 내 아래 직원들한테 어떤 하극상을 겪는다거나, 노사 분규가 일어나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는데 이분들과 갈등이 심화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기미일주 분들께 오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성도 큰 변화기 때문에 편재가 들어왔죠? 큰 변화가 들어왔고, 돈을 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갈등 관계 때문에 내가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미분들은 올해 또 이런 일들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주 넘어가 볼게요. 기유가 되겠네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볼까요?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자, 유금은 바로 금이죠. 얘는 식신이에요. 식신이고, 이 포장지를 착 하고 벗겨봤을 때 경금도 묻혀있지만, 이 신금. 신금도 식신이거든요. 이게 묻혀 있어요. 경금이 딱 쳐다보니까는 나랑 세트 글자잖아요. 얘는 상관운이 들어온 거고, 올해. 얘는 편재라 그랬고.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수라고 하는 환경이 절지의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걸 보는 건데, 요렇게 딱 보니까 자유라고 하는 글자 구성이 되네요. 얘들은 뭐냐면 기문도 되지만 파가 됩니다. 자유. 자유는, 죄송해요. 파. 파. 파에 관계가 되는데, 파라는 것은 뭐냐면, 깨트린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헤어진 거를 얘기하자면, 재회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금이 식상이잖아요. 식상인데,
지금 식신을 갖고 있는데 상관이 들었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목 기운인 관을 밀어내요. 이게 관이거든요. 목을 밀어내요. 이게 세지니까 금이잖아요. 얘도 금이고 얘도 금이에요. 이게 세지기 때문에 관을 밀어내요. 목을. 그러면 올해는 특히 여성분들은 이걸 이성운이나 부부운으로 쓰고 계셨던 분들은 불리해요. 이성운도 불리하고 부부관계도 불리하고 원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죠. 깨트린다니까. 그리고 헤어지신 분들, 이미 헤어진 분들, 기해년 말미에 누군가 헤어졌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이별을 했어요. 헤어진 연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재회. 이 자유파를 보고 얘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재회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건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재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금전운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식상이 강해지면 이게 물론 이제 금전을 볼 수는 있겠죠. 금전을 버는데 내 돈이 될 거냐 그거는 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편재의 그 운동성이 세진 거기 때문에 재가 끊어진다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라서 금전의 방향 자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돈은 내가 거머쥘 수 있는 돈으로 남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그것이 바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또 다음 일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장시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가끔 막 열심히 녹화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끊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분을 넘기지 않고 다시 또 컴퓨터로 옮기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녹화를 새로 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직 핸드폰보다 더 좋은 대체 녹화 기기는 못 찾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핸드폰이. 워낙 컴퓨터부터 잘 나오다 보니까. 자, 기해일주죠. 기해일주 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해는 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정제예요. 정제에다가 태진데요. 이 일주 분들은 유일하게 기토 분들 중에서 국제결혼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세요. 와 하고 또 환호성 지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기의 일주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해수가 바다를 뜻하거든요. 해수 자체가 바다를 뜻하고 또 정제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이런 기질이 있고 또 남성분들도 기질이 있고 남녀 공통으로 그래요. 이 국제결혼에 대한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과도 인연이 되고요. 이분들은 지금 보시면 일단 올해 상관 들어왔죠. 그리고 절지잖아요. 얘는 또 편재고. 그럼 정재 편재니까 돈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자가 겨울 글자예요. 해자 축이 겨울이고요. 이거 이제 방합이라고 하거든요. 계절을 따지는 글자가. 이거는 수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춥죠? 차갑죠? 겨울은 뭐예요? 춥잖아요. 한습하다 그래요. 그럼 추우면 이 균형을 맞춰주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대편에는 화가 필요하겠죠. 즉 병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병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건 기해일주예요. 특히 올해 남성분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성 자체에다가 또 재성이 들어오는데 이게 해년이 아니고 기해년의 해가 아니라 해해가 아니라 자예요. 자는 맑은 물이거든요. 맑은 물이고 첫 시작을 뜻해요.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해수 속에는 또 품어있는 글자가 뭐냐면 무토와 갑목과 임수예요. 무토는 겁재, 그리고 갑목은 정관, 임수는 정재죠. 정재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편재가 들어오게 되면 남성분들은 내가 부인에 대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착한 남자다. 그런데 편재가 들어오게 되면 여자친구예요. 눈 돌아가죠. 남성분들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편재가 큰 변화인데 내가 작은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편재가 들어오게 되면 정재의 물결을 막아버려요. 또 병화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뭐 병호시에 태어났다거나 어떤 천간이나 지지에 병화를 숨겨놓고 있는 지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문서나 시험문으로 쓰셔야 하는 분들, 올해 수험생이 이 기해일주인 분들 올해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재성운동이 세지기 때문에 인성을 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리하고, 그리고 돈은 벌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돈을 벌어서 들어와도 이것은 쓸 곳을 정해놓은 돈이기 때문에 내수 중에 남기는 어렵습니다. 뭐 버는 게 일단은 많아지니까, 그래도 난 힘들어도 괜찮아요 라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올해 이 운대로 흘러가시면 돼요. 여자분들은 그럼 연애운이 어떨까요? 여자분들은 연애운이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연애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결혼이나 내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는 좀 따져봐야 돼요. 이게 해신데 뭐 시가 사시나 오시 이렇게 사시 쪽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일시가 또 충하는 기분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둡죠. 어쨌든 올해가 지금 해자축 3년 중에서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울 때고, 또 본인들에게는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기해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난관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직장 이동하실 때도 웬만하면 이직하지 마시고 좀 참는 게 좋은데, 너무 못 견디면 어쩔 수 없죠. 지금 이런 변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기토 논밭은 무토와 다르게 쓸어버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천간 글자, 내, 나 빼고 다른 기둥에 무토가 있는 분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쿠션 역할로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물들을.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냥 일반적인 기토다. 다른데 토글자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올해는 조금 난관이 예상이 돼요. 좀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토일관분들 경자년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댓글에 막몇 년도 몇 월에 나는 언제 언제 태어났다 이렇게 봐달라고 적으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저는 무료 운세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라도 책임질 수 있는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상담을 하기 때문에 성의 없이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답변 안 드립니다. 너무 심한 케이스는 댓글 숨기기도 해버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자년 큰 변화를 겪으시는 기토일관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